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일제품 불매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. 옷, 주류, 자동차까지 줄줄이 위기인 가운데 일제 불매운동에도 여파를 받지 않는 제품들이 있다는데요. 바로 이거. 정말 이 품목 중에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은 없는 걸까요? 경제실험실에서 알아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경제실험맨. 네, 우영준. 김동호입니다. 네, 오늘 여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 앞에 왔는데요. 여기 온 이유가 뭐지? 따릉이에 그 일본산 구동계인 시마노 제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들어갔나 해서 보러 나왔습니다. 일단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. 네, 여기에 시마노 넥서스라고 써 있는데요. 이게 시마노산에서 나오는 3단 내장 기어입니다. 이게 구동계인데 여기서 기어를 바꾸고 여기 보시면은 이 축에도 시마노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넥서스라고 써 있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 제품에 들어가는 구동계의 한 90% 정도가 그 일제 시마노 제품을 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시마노 제품이 성능도 좋지만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여기에 25년째 자전거 판매와 수리만 하시는 그 장인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정말 대체품은 없는 건지 한번 물어보자고 가보시죠. 기아 부분은 거의 시마노 거로 보면 돼요. 그 디스크 브레이크도 고가는 시마노 거고요. 네. 이런 거 이제 인덱스 거, 이거 중국 거.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이거 여기 썼는데 써 있거든요. 네. 이 회사 걸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. 알게 모르게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들어온 거라 한꺼번에 빼기가 쉽지 않아요. 근데 대체 방안이 있다는 뭐 슬랭 거 우리나라 기술력이 아직 안 되니까.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가능하겠죠. 가능한데 네. 인건비 비싸고 그러니까는 네. 못 만드는 거죠. 문화 분들도 워낙 잘하잖아요 이런 거. 인건비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거죠. 이런 일본산 제품밖에 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진 않아요? 안타깝죠. 국내에서도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본산이면 좀 난 거는 또 대만산으로 넘어가잖아요. 대만에서 만들고 그러니까. 대만 애들도 직접 만드는 부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. 거기도 다 시마노 거 쓰고 그러니까. 네, 저희는 용산역에 나와 있습니다. 자전거 외에도 또 다른 대체 불가 상품들이 있죠. 네, 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뭐 닌텐도 등이 있는데요. 여기 위에 매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.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서 게임 뭐 안 하면 그만 아니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이 품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줄지 않았다. 일제 불매 운동과 상관없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 상황은 좀 어떤지 직접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플레이스테이션, 닌텐도 스위치 매장의 경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려거나 사려고 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. 또 피규어, 건담 같은 프라모델의 경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품귀 현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. 저희 방송국 내에서 쓰는 뭐 이 마이크나 카메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. 뭐 대체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뭐 일본 거를 다 버리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새로운 거를 살 때 이제 필수 상품 중에는 뭐 국내 제품을 이용하자 뭐 이런 취지니까요.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번 기회로 국내 업체들이 하루빨리 개발을 해서 대체 제품들이 어서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실험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